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지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천 위에 실로 그림을 그리는 컴퓨팅 아티스트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고운 실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MG 사장입니다. 야, 진짜 총각이네요. 컴퓨팅은 이렇게 천에다가 실 여러 개를 심어서 만드는 직조 기법이에요. 원단에 실을 쏘아 직물을 짜는 기법인 컴퓨팅. 요즘은 취미로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요. 앞면에서 총을 이렇게 쓰면 뒷면에 촘촘히 실이 올라와 하나의 작품이 된답니다. 귀엽네요. 발로 밟는 러그나 카펫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고요. 조금 작게는 뭐 컵받침이라든지 발매트 같은 것들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다양한 세대가 찾는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쏘는 게 되게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요. 총에 몸을 맡기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작품 완성! 이게 계란을 만든다고 했는데 크기가 좀 타조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만들 때요? 손맛이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에게도 인기! 아, 요즘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일 좀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좀 찾고 있는데 초보자도 금세 따라할 수 있다네요. 오, 되게 예쁘네요 진짜. 와, 잘 됐어요? 이거 잘 된 것 같은데 어때요? 만들어 보시니까? 다음에 하면 저 더 잘할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만족 안 해요? 되게 잘 만드셨는데. 아니요, 조금 다음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고객의 취향 저격. 작업실 곳곳 MG 사장의 독특한 작품들도 시선을 끄는데요. 와, 이런 거 귀엽네요. 네, 근데 그림이 약간 진짜 개성이 좀 있네요. 제가 원래는 이제 캘리그라피 레터링 글씨 쓰는 작업들 하고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 작업으로 공방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로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오면서 점차 성장해왔다는 MG 사장. 성공 노하우 첫 번째, 일러스트 경력을 살려 고객 맞춤형 디자인으로 승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터프팅,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처음에 일단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제가 혼자서 터프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턱대고 기계를 산 다음에 원단은 어떻게 고정해야 되지 싶어서 이제 나무로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뭐 해외 유튜브라든지 다른 작가분들 작업하시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좀 유심히 본다든지 하면서 10개월? 그래서 1년 뭐 한 요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홀로 지금의 자리까지 온 MG 사장.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네, 저는 근데 진짜 완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했을 때도 너무 재밌고 매력적인 작업인데 다른 분들한테도 당연히 조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손맛은 물론 작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재미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어디 좀 불편하세요? 이 기계가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그래도 3, 4시간에서 길면 5시간 정도는 되니까 이 시간 내내 들고 있으면 무겁겠죠? 몸에 힘을 주고 기계를 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장장 5시간에 걸쳐 완성된 MG 사장의 터프팅. 색깔이 좋아요. 박아놓은 실들이 빠지지 않도록 뒷면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을 시켜주고요. 접착제가 마르면 테두리를 자른 후 뒤에 천을 덧대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이야. 그리고 제각각의 실의 길이를 일정하게 다듬어주면 다 됐습니다. 이야, 이게 뚝딱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그러게요, 수제 발매트인가요? 그렇다면 터프팅 창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저희 공방이 거의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주문 제작을 받다 보니까 그 제작할 때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면 그 외의 시간은 자유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닐까요? 얼마나 버시나요?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매출 1,000만 원이요? 지금부터 비법 좀 들어야겠습니다. 하나 적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하루를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사장님, 네. 저 영업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실 사러 가려고요. 아, 이제 시작이죠. 작품을 만들 재료 구매도 꼼꼼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색깔들을 보며 시장 조사도 할 겸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나온다는 MG 사장. 디자인에 예민한 직업인 만큼 트렌드를 파악하려 늘 애쓴다고 합니다. 종종 시장 나와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실이나 컬러 같은 거 좀 있는지 둘러볼 겸 요즘에 조금 트렌디한 게 이런 컬러들이거든요. 이렇게 컬러 보시면은 약간 보라색? 요즘 수강생분들한테도 인기 진짜 많은 컬러들이고 예쁜 보라색이네요. 열정 가득한 MG 사장. 주변에서 보기엔 어떨까요? MG 사장님 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인이셔가지고 놀랬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주말에 계속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새로 나온 실이나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많이 물어봐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아, 주말에 쉬세요? 네, 저는 주말에 산 다니고 그러거든요. 쉬시는 거를 제가 안 쉬니까 까먹고 가끔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어? 뭐야 뭐야.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 많이 팔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 한 스푼을 더해주는 시장 나들이. 어머나, 그런데? 하얀색 실이 많네요. 네, 많죠. 실이 많아야죠. 아, 일단은 이쪽에 세워져 있는 실들이 저희가 직접 만든 실이에요. 어머, 직접 만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실을? 기성품으로 나온 실뿐만 아니라 나만의 색으로 실을 직접 제작한 MG 사장. 그냥 정말 초록인데 이제 제가 그림 그릴 때 좀 자주 쓰는 녹색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쉬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었던 컬러를 제가 제작한 거라서. 원하는 색을 찾을 수 없어 나만의 색을 직접 제작한 건데요. 색들이요. 약간 톤 다운된 컬러라고 해야 될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미세하게 다른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없던 실을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아무래도 공장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실이 완전 대량이 아니어서 이렇게 소량으로 제작해 주시는 곳 찾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었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아 원하는 색상을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성공 노하우 두 번째. 자신만의 색을 찾아 주문 제작한 실로 만든 작품. 창작의 과정은 외롭고 고된 법.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작업에 열중하는 MG 사장. 엄마 나왔어. 아빠 동생이군요. 누구예요 이거? 누가 남자친구예요? 아니요, 제 친척 동생인데요. 원래 여기서 선생님으로 같이 일을 했었고 지금은 하남에서 이제 터프팅 공방 운영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이곳에서 터프팅을 배운 뒤 창업까지 했다는 동생. 그가 보는 사장은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4차원인 면이 좀 있고 또 그런 면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단점은? 단점은 솔직히 조금 독합니다. 독하다고요? 네. 야, 내가 뭐가 독해? 진짜 하나도 독하지 않고 엄청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성공하신 거죠. 맞습니다.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 그녀가 생각하는 성공 점수는 몇 점일까요? 90점? 네, 90점. 근데 왜 10점을 왜 빼셨어요?
일단 10점을 뺀 이유는 제가 아직 조금 못다 이룬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표요? 일단 제일 가까운 게 그런 브랜드를 런칭해서 제품들을 조금 라인업을 꾸려보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조금 질리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일단은 제 목표예요. 꿈이고.